어릴 땐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너무너무 지옥 같은 삶이었어. 어머님이 나도 때렸나요? 그랬죠. 많이 맞고. 저희 오늘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무단히 심리상담을 받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나의 이화쟁이 실제 과거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무당인 거 알아? 사전에 저희 무당인 건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 일단 나 그림 정말 못 그렸는데 네, 여기에 집 하면 떠오르는 걸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 집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하면 떠오르는 걸 자연스럽게 그려봐 주세요. 나무요? 네네. 버섯 같다, 버섯. 다 됐어. 네. 이번에는 사람을 한번 그려주시는데,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걸 그냥 그려봐 주세요. 사람? 네. 다 그려야 되나? 팔도? 손도 그려야 돼? 이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가족 하면 떠오르는 걸 그려볼게요. 네. 가족이 뭔가 함께 같이 하는 걸 그려볼게요. 진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다고. 이게 편지 봉투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했어요,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그림을 왜 이렇게 찍어? 그냥 다른 거 찍어. 집 하면 떠오르는 거? 집 하면 떠오르는 거. 상문을 부른 건데. 상에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밝잖아요. 예. 날이 밝잖아. 그래요. 이 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살던 집. 나 어릴 때. 아, 누가 살고 있고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고. 네. 분위기는 어두워요. 어떻게 어두운가요? 어릴 때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갑자기 눈물 나는 거야. 네. 어렸을 때. 네네. 그냥 늘 고생했던 그런 생각들. 내가? 아, 어떻게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어릴 때 많이 속상했던 적이 많았어요. 아, 부부 관계는 어떠셨어요? 아, 좋지 않았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나요? 상상 외로. 많이 좀 싸우시고. 네. 폭력적이고. 네. 그랬나요? 네. 아, 어느 정도로 폭력적이었나요? 우리는 여자가 그러지 않, 아직 남자가 그러지 않고, 엄마가. 엄마가 아빠를 때리셨어요? 네. 아빠, 좀 폭력적이었어요. 술을 먹고. 엄마가 술을 드시고. 네. 아, 이거 방송인데, 이거. 아, 나 진짜. 어릴 땐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너무너무 지옥 같은 삶이었어. 어머님이 나도 때렸나요? 그랬죠. 많이 맞고.
엄마 없는 그 빈자리를 오빠랑 남동생이 있었으니까 여자인 내가 어린 나이서부터 생활고에 어떤 책인가 그래서 집이 좀 어두운 느낌이 나네요. 네. 그 누구인가요? 저 세상에 간 신랑이에요. 아. 네,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히 편한 마음으로 다 있고 지금 이 장면은 뭘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외면하고 이승을 외면하고 저승을 가르고 왜 이승을 이렇게 외면할까요? 믿고 싶은 게 많았겠죠. 아, 젊은 나이에 갔으니까 가족이 뭔가 함께 하는 걸 그렸는데 네.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식탁이에요. 그림에 이런 건 형편이 없어서 그리고 밥 먹는 자리 네 반찬 수저 아 네 사람은 지금 없는 거네요. 네네. 아 사람은 없고 그냥 식탁만 그린 거예요. 네네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걸 그리려고 하신 거네요. 네네네. 네. 가족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가족 분위기요? 네네.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외롭다? 지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룸 심리상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영 소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정자정과 수원 광교점이 있는데 그 중에 수원 광교점에서 유명하신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된 주된 방문을 적은 걸 보니까 아이 보육 및 정서 불안이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이 보육 및 정서 불안. 아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어요. 네. 고등학생이라 사춘기가 왔는데 너무 착실하게 잘 컸는데 남자아이니까 네. 버겁더라고요. 좀 내가 완벽한 성격 추구하는 사람이라. 누가요? 제가. 네네. 네, 좀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로서 좀 걱정도 되고 앞으로 자기 꿈을 버릴까봐. 꿈을 버리게 될까봐? 지금은 꿈이 뭔가요? 아이의 꿈이. 우리 아이가 노래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리를 하는데 노래라고 하는 거는 소리, 판소리. 판소리를 하네요. 네네. 그래서 예, 약간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자녀와 갈등이 생기시나요? 부딪히죠 요즘에. 부딪히죠. 어느 정도까지 부딪히게 되나요? 생겨는 안 그랬는데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아, 그래서 실제로 집을 나갔나요? 네, 나갔어요. 아, 나갔다가 많이 걱정하셨겠네요. 나갔다가 다행히. 네. 그냥 몇 시간 만에 들어오더라고. 아, 네. 그리고 어떤 게 또 갈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부딪혔나요?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주먹질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누구랑요? 친구랑. 아. 그래서 놀랬죠. 저도. 그 우리 아이의 친아빠 되시는 분이랑 아이가 6개월 쯤에 이혼을 하셨다고 네네.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네. 혹시 이혼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빠가 같은 무속인이에요. 아 처음 만나셨을 때 네네. 무속인이었고 그냥 흔히 뭐 남자들 바람기 처음에는 어떤 면이 좋아서 만나게 됐나요? 선생과 제자 사이라고 보면 돼요.
스승과 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럼 전 남편분께서 나의 스승님이셨네요. 어떻게 보면 그랬죠. 네.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재혼을 하신 걸로 네. 네, 적혀져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얌전하게 키웠다라고 하면 엄마도 무속인이라 좀 와이드하고 아빠도 무속인이라 본 아빠도 와이드해 그러면 DNA가 좀 아이도 와이드한 면이 있는데 지금 길러주신 아버지가 좀 되게 이렇게 인성이 되게 반듯했어요. 아. 좀 인성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사촌이 반항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아 작년이에요. 예. 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게 자극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요. 두 분 관계는 좀 어떠셨었나요? 좋았어요.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부부가 다 그렇죠. 또 나 같은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범한 사람이 우리 신랑은 또 카톨릭이에요. 저기 성당을 다녔어요. 아, 극과 극이야. 그래서 이 시부모하고 이 종교의 우리 신랑이 혼자서 겪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가고 나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더라. 네. 그 소리가 뭔지 몰랐는데 신랑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반성도 되고 순간순간 뭐 먹을 때 뭐 할 때 좋아했던 거 이런 거 음식을 보면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검사한 걸 토대로 말씀 다시 드릴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화정입니다. 선생님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근처에 이제 커피숍 안에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 체크하세요. 이화장님의 성격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높고 충동적인 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의욕은 앞서지만 마무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와 두 번째가 다소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성격과 더불어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바로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말의 전문적인 용어는 권위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시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건 내가 약하고 어렸을 때 권위적인 대상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막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반감이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어렸을 적에 권위적으로 굴었던 그 사람처럼 나한테 뭔가 권위적으로 대할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크게 올라와요. 성격이 한마디로 지랄이네. 특히나 내가 동료나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위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KFD와 HTP라고 하는 검사를 무의식 검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집을 그렸고요. 두 번째는 나무를 그렸어요. 집, 나무. 사람을 그릴 때는 갑자기 3분 49초, 4분 2초,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하신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네, 그림을 못 그려서. 예를 들면 여기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도 가족이 뭔가 같이 식사를 하는 거를 그리는데 가족이 식사를 하는 거를 그리고 싶으신데 중요한 거는 가족이 빠졌어요. 식탁만 있는 거예요. 식탁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가 빠지는 거죠. 뭔가 2%가 부족한 거. 뭔가 2%가 부족하네.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조금 기대 이하의 결과가. 그거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시간도 그렇고 10초인가 10분인가 줬잖아. 근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 앉아서 하는 거로 뭐 사람 그냥 가족 그 저기를 그려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사람을 먼저 그리죠. 아. 네. 여기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에 대한 불평감, 어려움,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중요한 거를 먼저 그린다기보다는 네, 내가 어떤 꽂히는 것에 먼저 간다라는 거 색깔이죠. 네, 이러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좀 더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고 우리 아들은 어떤 감정이고 그럴까? 저 아이가 지금 행동은 저렇지만 저 이면에 어떤 욕구가 있는 걸까? 라는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적으시고 네네. 네. 아, 이것들을 자주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내가 조금 변화되는데 상담을 계속 받으시면서 하면 더 도움이 되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런 옳고 그름이나 그런 게 어렸을 적에는 되게 중요한데 성인으로 우리가 살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 감정, 내 욕구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사는 게 뭔가 조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선생님 오늘 조언을 듣고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나를 모르는 꽃대신다 유아정의 이 성격을 내면적인 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점? 또 그거를 좀 나를 더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상담하는 데 있어서 나도 그거를 좀 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충고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